그술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 뭐 제가 이런 것도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뭐 아침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고 언제 뭐 하느냐.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나요? 짧다고 생각하나요? 적당히 긴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짧죠. 돌아서면 1년이 갑니다. 그 말은 열심히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립니다. 20대 후반의 친구가 와서 한숨을 푹 쉽니다. 왜요? 그랬더니만, 어우, 선생님,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대 후반에 이뤄놓을 게 뭐가 있어요? 30대 후반의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자기가 대가가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길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나이 60이 된 선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닥터신, 내가 바이올린을 시작했어. 나이 60이에요. 왜요? 나이 60에 기력이 아빠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안 된다.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서요. 닥터신,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한곡 들려줄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모그룹 사장이었습니다.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TV에서 보던 분들이에요. 왜? 명함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명함이 사라지고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타이틀을 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가요? 그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무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짧지 않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